선풍기가 도망가는데? 야 선풍기 도망간다 씨. 그냥 유튜브 구독해. 테무깡 모아보기를 할 건데 그냥 깡이 아니라 망한깡 모아보기입니다. 테무 4.8 인형 후기. 중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구나. 왼쪽 비포가 테무에서 홍보하던 이미지? 이런 인형 팔 거예요? 했는데 택배 도착 후 콧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약간 여드름이 난 것 같은데 파란색 여드름. 여기저기에 폭행을 당한 듯한 다람쥐 친구가 온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엄마 아빠가 잘 챙겨준 것 같아.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얻어 터진 것 같은 귀도 왜 없는 거야? 후방 카메라를 샀는데 테무에서 후방 카메라를 산 거야. 원래 이런 식으로 됐잖아? 사실은? 이런 거 끼우고 타면은 정신 없죠. 아무래도 사람 200m 뒤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난리를 칠 것 같은 테무 후방 카메라 잘 봤고요. 다시는 테무에서 TV 안 사. 스마스 누구. 아니 뭐 근데 TV가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테무 뉴진스. 이게 테무에서 파는 가발이고 이게 실제 뉴진스 다니엘님의 헤어입니다. 이거를 따라하고 싶었는지 샀나봐요 우리 희추 언니가. 언니한테 좀 미안하기도 한데 희주 언니랑 친하니까. 희주 언니 근데 이거는 테무도 테무인데 이거는 약간 사람 차일 수. 넘어가겠습니다. 아 이거는 이제 친창맨님께서 한동안 유튜브 올리셨을 때 엄청나게 핫하셨잖아요. 근데 이건 약간 이건 사실 망했다기보다는 이미 망한 옷을 사신 것 같긴 하거든요. 테무에서 산 캠핑 텐트. 야 이 정도면 쓰면 안 돼 아니야? 텐트라는 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쉬는 공간. 이게 공간이어야 되는데 모자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수면한 대로 봐야 될지 왜 목마르셨어? 아 이거는 켈린 카일린. 아 근데 원래 켈빈 클라인 팬티가 많이 비싸? 아 얼마 정도에? 남성분들은 되게 많이 사지 않아요? 안 비싸다고? 켈빈 클라인 15,000원. 2만원 비싸지 않구나.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? 아 이런 거 짝퉁이라고?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. 10만원대 5만원 비싸네. 근데 이제 여기서 켈린 카일린을 사신 것 같습니다. 에이 뭐 쓸 데 있겠죠. 아니 엄마가 자꾸 테무에서 이상한 거 사와. 여기다가 회 먹겠다고 회 시켰어. 미치겠다 진짜 제발. 아니 근데 이거 컨셉질 너무 오졌는데 여기 이빨에다가 테무에서 산 초고속 충전 케이블. 무선 충전기까지 못 쓰게 돼. 열심히 뜯어먹었는데 이거는 두 개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. 홍보 풍선이라고 해야 되나? 바람 넣고 막 움직이는 거. 내가 풍선이면 원래 이만 해야 된다고. 여기서 아 여러분 어서 오세요. 어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. 근데 풍선이 엄청 크면 어그로가 끌려서 한번 쳐다보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 크기로 있다? 두 번 쳐다볼 것 같긴 해. 헬스바로 반스 2만원 주고 시켰는데 이게 뭐냐? 진짜 반스 러닝네 씨. 아 근데 괜찮아. 어차피 겉모습만 보지 안쪽에 있는 명칭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아예 뭐 이 정도는. 테무에서 구입한 모자 우산 현실. 이거 모자예요? 아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이렇게 날아가서 좀 그렇지 이거 은근 실용성 있을 듯? 모자 이렇게 좀 제대로 고정하는 게 있으면 엄청 싼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. 알리 가방 후기. 진주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? 근데 표정 봐. 표정이 너무 모든 걸 설명해 주시는 것 같네요. 망한 테무깡. 개인적으로 너무 흥미로웠던 작품. 바로 뜯어놨는데 테무에서 도박으로 상품을 구매하느니 안전하게 쿠팡에서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아, 선풍기가 도망가는데? 야 선풍기 도망간다 씨. 집 나간 선풍기를 찾습니다. 아 나 근데 궁금해. 이런 거 대체 얼마일지. 우리 검색해보자. 선풍기. 와 근데 가격이 좀 진짜 말도 안 되긴 하네. 2,000원, 3,000원. 저 선풍기 살짝 찾고 싶은데 안 나온다. 단종됐나? 단종됐나?
와, 이런 거 어떻게 11,000원에 팔아요? 진짜? 주위에 작동이 안 됨. 에서 판다고 무조건 다 질 나쁜 건 아니긴 해. 그래도 간혹 괜찮은 것도 있기는 한데, 근데 사실 원래 내가 어디 플랫폼에서 상품을 샀어? 좀 좋아야 되잖아. 여기는 약간 도박이야. 물론 싸! 싸서 좋긴 한데 비정상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. 와, 어떻게 1,000원에 팔지 진짜?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아, 왠지 뭔가 이런 거 1,000원에 팔면 작동 안 될 것 같지 않아? 배터리, 미 포함, 충전, 전원 모드 충전되지 않음?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어? 아씨, 난 진짜였어! 아, 진짜 그러네. 아, 선풍기 망파는 거지. 여기다가 충전되지 않은 배터리 미포함 있단 말은 왜 써보는 거임? 나 테무에서 산 거 개빡치는 제품 하나 보여줄게. 전에 그 당원형 모자 엄청 유행했던 거 알아요? 이거 엄청나게 유행해서 내가 이때 당시에 테무라는 걸 알게 된 거야. 테무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런 귀모자를 팔더라고. 근데 막 1,000원, 2,000원 막 이랬어. 엄청 쌌어. 그래서 이거 한번 사볼까? 이러고 샀다? 이거거든요? 와, 귀 달려있고 예쁘잖아, 이렇게만 보면. 귀가 너무 길잖아! 아니, 이게 뭐냐고. 정상적인 귀가 되려면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맞냐고. 그래서 이때 이 모자 이후로 품절했습니다. 저는 이용하지 않고요.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. 다음 보겠습니다. 어? 이게 왜... 테무 망한 거 모아보기 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 왜 나오는지. 편집자님,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연락 한번 드릴게요. 아,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편집 잘하시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드릴게요. 한번 얘기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평소에 뭐 어떤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